안녕하세요. 허상발상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두릅장아찌입니다. 직접 산에 가서 따온 두릅 1kg를 가지고 두릅장아찌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산에 가서 따와서 그러는데 여기 밑둥은 이렇게 잘라주시고 떡잎은 이렇게 떼어주세요. 이렇게 손질을 해서 제가 두릅을 데쳐서 두릅장아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질을 하시면 됩니다. 두릅을 장아찌 담으려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커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칼집을 사각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두릅 장아찌 담았을 때 맛도 잘 들고 데치기도 빨리 됩니다. 작은 건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고요. 굵은 건 사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데쳐보겠습니다. 물이 팔팔 끓을 때 소금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물은 넉넉하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손질한 두릅을 뿌리 쪽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뿌리를 먼저 넣어주시고 한 2, 3초 있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두릅이 잎이 파래지면 건짐을 해줍니다. 찬물에 헹굼을 해주세요. 깨끗이 씻어서 삶에 있어서 먼지 같은 게 많거든요. 깨끗이 씻어서 수분을 한번 꽉 짜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장아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아찌 담을 그릇에 제가 옮겨 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차곡차곡. 지그재그로 넣어주시면 돼요. 소스가 끓으면 소스물을 부어 보겠습니다. 두릅장아찌 1kg 소스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물 3컵 넣어주세요. 진간장 3컵 넣어주세요. 건 표고버섯 반컵 넣어주세요. 육수가 있는 분은 건 표고버섯 안 넣으셔도 됩니다. 고추씨, 건 고추씨 2큰술 넣어줍니다. 팩에 넣어주시면 건짐하기가 좋거든요. 쌀 조총 2큰술 넣어주세요. 원당 반컵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팔팔 끓여주겠습니다. 소스물이 이렇게 팔팔 끓으면 건지는 건져주세요. 표고버섯은 좋아하는 분은 넣으셔도 됩니다. 불을 끄시고 다시마청 2큰술을 넣어주세요. 다시마청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불을 끈 다음에 넣어줍니다. 식초 2컵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소주 반컵 넣어주세요. 이렇게만 팔팔 끓었던 그 소스가 약간 미지근하거든요. 요럴 때 두릅 장아찌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장아찌 소스가 넉넉한데요. 제가 부어보겠습니다. 제가 누름판이 없어서 이렇게 눌러서 뚜껑을 덮어서 실온에 하루 삭힘을 하셨다가 냉장고 넣어놓고 4, 5일 지난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바로 드실 분들은 뿌리 부분에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싱겁지는 않습니다. 두릅 새싹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데쳐서 이렇게 요리를 하시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간을 한번 보시고 조금 더 달콤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설탕을 동량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뚜껑을 덮어서 제가 실온에 보관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 지난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냉장고 넣어놓은 지 지금 3일째인데요. 숙성했는데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됐어요. 하루만 지나고 드셔도 됩니다. 저는 냉장고 넣어놓고 시원하게 해서 먹느라고 지금 열어봅니다. 이렇게 잘 됐어요. 이렇게 잘 됐습니다.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참두릅 1kg 참두릅 장아찌 마무리하였습니다. 냉장고에 지금 3일 차에 넣어놓다 꺼낸 건데요. 너무너무 맛이 있습니다.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이번에 소스는 약간 간간하면서 밑반찬하기 너무 좋습니다. 소스의 간은 식성대로 가감을 하시면 좋습니다. 사포닌이 많은
참두릅 장아찌로 많이 이용을 해보세요. 바로바로 초간장에 드시는 것보다 밑반찬으로 장아찌로 이렇게 준비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사포닌은 항암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는 것 같아요.